1987년 테니스 세계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 신인 선수 17세 마이클 창은 힘겹게 올라와서 우승 경력이 3번 넘게 있는 이반 랜들 테니스 고수와 함께 붙게 됩니다. 5세트 중에서 이미 이반 랜들이 2세트를 가져가고 마이클 창은 모든 에너지를 짜내어서 3세트를 가져갑니다. 안 그래도 거물급인 선수와 맞붙는데 중요한 세트에서 마이클 창은 무리했던 나머지 다리에 경련까지 오고 중간중간 포기할까 말까를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인생 수업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마이클 창이 테니스 역사에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최연소 우승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 통하면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오래된 중국의 책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이클 창 이야기로 가볼까요? 다리에 경련이 온 마이클 창은 일반적으로 테니스를 치지 않고 공을 위로 붕 쳐서 천천히 보냅니다. 황제 이반 랜들은 테니스 치면서 한 번도 못 본 이런 희한한 공이 오니까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창은 랠리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법니다. 다리가 아주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갑니다. 높이 공을 보내다가도 가끔씩은 또 세게 때립니다. 마지막 5세트에서 마이클 창은 언더서브를 합니다. 일반 테니스에서는 우리가 아는 스파이크 방식으로 서브를 하는데요. 언더서브는 아마추어도 잘 안하는 그냥 떠넘기기 서브입니다. 이반 랜들은 언더서브도 살면서 처음 받아봅니다. 당황합니다. 자, 마지막 이반 랜들의 서브 때 마이클 창은 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서브 받을 때는 공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선 안에 들어가서 받기 힘듭니다. 이반 랜들은 라인 하나에 저렇게 들어가도 되냐고 심판에게 항의하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마이클 창 입장에서는 경련이 오는 다리로 뛰어가서 받느니 다른 작전을 쓰자 한 겁니다. 이반 랜드는 마지막 서브에서 결국 실수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창은 테니스 역사에서 최연소 우승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의 위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마이클 창이 경기 중 다리에 경련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예고도 없이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승에 간절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짜내어서 경기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잘 어울리는 말이 바로 궁하면 변해라, 변하면 통한다 라는 말이죠. 궁하다는 말은 현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목표를 이루기에는 궁핍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평소 상태로 했다가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는 상황과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나 사업 경영의 위기, 효과적인 방법을 찾든지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지 등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돌파구가 보일 수 있습니다. 2. 시련 앞에서는 혼자다. 회피하지 말고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직면하고 도움도 요청해라. 인생에는 늘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와 배우자가 있지만 위기의 결정적 순간에는 대부분 혼자가 됩니다. 혼자 위기를 마주할 때 함께 따라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은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힘들게 만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컨트롤해야 될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감정이 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는 빨리 처리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아예 처음부터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감정의 출처를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10초만 해도 우리는 이성 영역으로 조금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회피할 것이냐, 정면으로 맞설 것이냐.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에는 회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냥 그 일이 나에게 관계가 없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마련이고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신이 혼자 그 상황을 맞고 싸우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에서 자주 봤던 악당을 물리칠 그 용기요. 어쩌면 애니메이션 작가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어렸을 적 만화에 그렇게 많이 언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내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지키겠다는 용기와 함께 그 위기를 직면하러 가야 됩니다. 자, 감정을 다스리는 것 외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다 써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는 역사를 공부하라. 역사를 공부하라는 말처럼 위기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지혜를 찾아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특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렵지만 다른
다른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도움 요청받은 사람의 한 다리 건너서 다른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구해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법입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돈독히 지내라 라는 말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3.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법, 마지막은 의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이나 무인도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성공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확고하고 이루고 싶은 열망과 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비례합니다. 꿈도 없고 바라는 이상이 없다면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아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목표가 없거나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위기에 취약하다고, 모든 일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위기를 늘 회피하는 삶을 산다고.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